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일전에 환수 주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환수 주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물성치가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에 따라 환수 주기가 결정되겠죠. 다만, 환수 주기를 알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전제는 환수로 물성치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환수는 10%, 20% 등 100%를 환수하는 게 아닌 부분적으로 환수를 합니다. 부분적 환수라는 거는 결국 어항에 있는 낮은 물성치가 일부분만 제거되고 정상적인 물성치를 일부분만 넣기 때문에 원하는 물성치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진기나 칼슘 리액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성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부족한 물성치를 환수로만 채울 수 없다면 환수가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과도한 도징으로 이온 밸런스가 틀어진 경우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암모니아나 아질산 아니면 높은 질산용 같이 다른 물성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즉, 환수로 좋지 않은 요소를 감소시키고 가장 중요한 이온 밸런스를 바로 잡아주는 게 환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환수는 꼭 필요합니다. 환수 주기를 알기 위해선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해수염의 물성치를 알아야 되고요. 보통 해수염에 물성치가 기입되어 있지만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물성치를 측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얼마나 알칼리니티가 소모되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동일한 시간에 알칼리니티를 측정하면 동일하게 소모되지 않고 어떤 날은 많이, 어떤 날은 적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매일 측정 후에 주간 단위로 평균 값을 내는 게 좋고요. 일주일간 측정하고 총 소모된 알칼리니티를 기준으로 환수 주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레드시 코랄 프로를 사용했다는 전제로 해수염의 알칼리니티가 12 정도 되고 일주일간 총 1.4가 하락했다면 현재 어항은 10.6이겠죠? 그러면 하루 평균 0.2씩 소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10%로 환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어항물의 알칼리니티는 10.6이고 10%를 환수를 하면 12 알칼리니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총 어항의 알칼리니티는 10.7이 됩니다. 단순히 10.6에서 10%를 뺀 90%가 남는 물일 테고, 새로운 물인 12가 10%이니까 10.6 곱하기 0.9를 나온 값과 12 곱하기 0.1을 나온 값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 10.6에서 환수를 해봤자 0.1 정도가 상승합니다. 그럼 20%를 환수하면 어떨까요? 10.8 정도가 나옵니다. 30%를 환수하면 11이 되고, 40%를 환수하면 11.1 정도가 됩니다. 10%를 추가해서 환수하면 평균적으로 0.15씩 오르겠죠. 결론은 주간 단위로 10%씩 환수한다면 알칼리니티의 소모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레더 위주의 어항이라면 8에서 9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즉, 12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환수 주기를 더 늘려도 된다는 의미이겠죠. 아까 0.2씩 하락한다고 했으니 2주로 보자면 2.4가 하락합니다. 그럼 최초 12에서 2.4가 하락했으니까 보름이 지나면 9.6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환수를 한다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10%를 환수하면 9.8, 20%를 환수하면 10, 30%를 환수하면 10.3이 나옵니다. 20% 환수 후에 10이 되지만 다시 2주 후가 지나면 2.4가 소모되니까 2주 후에 어항은 7.6이 되겠죠. 또 2주가 지났으니 다시 20%로 환수하면 알칼리니티는 8.4가 됩니다.
다시 2주 후에 2.4가 하락하면 어항은 6이 될 테고, 여기서 또 20%로 환수한다면 7.2가 되겠죠. 결국 처음 어항은 12 정도가 됐지만 2주 후에 20% 환수 시 10, 4주 후 20% 환수하면 7.6, 6주 후에 20%로 환수하면 7.2, 8주 후에 20%로 환수하면 6.2, 10주 후에 20%로 환수하면 5.4가 됩니다. 어쨌든 하루에 0.2씩 하락한다는 전제로 얘기를 드렸는데, 항상성이 유지될수록, 그리고 초반에 새 물발이 있듯이 산호의 성장이 빨라지기 때문에 알칼리니티의 소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결국 8주 정도가 지나면 별도의 도징을 통해 알칼리니티를 보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루에 0.2씩 알칼리니티를 보충해 준다면 유지가 되니까 환수 주기가 2주에서 한 달 또는 2-3개월 단위로 환수가 가능해지겠죠. 그럼 반대로 질산염을 낮추기 위해 환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질산염이 100이고 10%로 환수하면 90으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환수를 한다면 줄어야겠지만, 똑같이 환수 전 측정한 게 또 100이라면 환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질산염을 낮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칼슘 리액터나 도징기로 경칼마를 별도로 도징하고 질인산염도 제어가 가능하다면 환수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자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이온 불균형 또는 미량 원소를 보충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이온 불균형은 경칼마를 따로 도징하다 보면 유독 한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반대로 아무리 도징을 해도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도징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환수를 통해 바로잡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서 칼슘은 300인데 마그네슘이 1500이 넘거나 알칼리니티가 상승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온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징을 중단하고 환수로 바로 잡아주고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도징의 잘못된 점부터 바로 잡아야겠죠. 미량 원소는 일전에 발색제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도징을 통해서 하는 것은 ICP 테스트가 아닌 이상 정확한 물성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오로지 환수로만 보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량 원소는 부족한 건 괜찮은데 과하면 독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환수로만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부족한 물성치는 도징을 통해 하고 질인산염은 아웃풋으로 제어가 되겠죠. 결국 미량 원소의 보충만 남다 보니까 제홉이 돼서 얘기하는 환수는 주간 단위가 아니라 2주 단위로 5% 정도 환수만 해도 충분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쿠아 포레스트에서는 주간 단위로 5에서 10% 환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온 밸런스가 틀어진 경우에는 대량 환수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물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팅한 지 얼마 안 된 어항은 해수염의 물성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라는 의미이고,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산호들이 잘 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량 환수를 한다고 해서 사이클이 다시 도는 것하고는 무관하고요. 다만 현재 어항의 알칼리니티가 만약에 6인데 알칼리니티가 12짜린 해수염을 50% 환수한다고 하면 물성치가 급격히 상승을 하겠죠. 만약에 50%로 환수를 했다고 치면 상승한 알칼리니티는 한 번에 3이 상승합니다. 보통 알칼리니티는 하루에 0.5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3이 올라가면 생물에 꽤 영향을 주겠죠. 그럼 생물의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수축하거나 아니면 TN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물이 수축한 만큼 소비할 물성치는 이끼나 박테리아가 소비를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마치 사이클이 다시 도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대량 환수를 하기 위해선 그 전에 미리 물성치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는 물성치를 체크하면서 환수 주기를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